디지털 자산은 누드다. 자산의 디지털화는 중개 비용을 통한 과대 포장을 벗어내고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자산으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자산을 누드화해 줄 자산 디지털화의 매개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ELS, DLS 파생상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이라는 단어를 좀 생소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였습니다. 기존의 국제 표준 계약이 아닌 블록체인상에서도 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습니다.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화 금융입니다. 두 단어 모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DeFi와 오픈뱅킹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오픈뱅킹을 은행들이 추진 중인데요. 오픈뱅킹은 금융기관 간의 연결입니다. 은행 간에 서로 공유된 계좌나 금융상품 정보를 제3자인 핀테크 서비스 업체한테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와 IT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이 생기면서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은행 연결 전산망, 그리고 핀테크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픈뱅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오픈파이낸스입니다. 오픈파이낸스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오픈파이낸스는 전통 금융인 은행, 증권, 보험, 카드까지 모든 금융 영역을 아우르고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파이도 이런 오픈파이낸스 중에 하나입니다. 디파이는 오픈뱅킹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전산망 대신에 공공 블록체인이 전산망으로 활용됩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신용의 문제가 생기거나 전산망 상에 문제가 생겨도 디파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사라지고 투명하고 누구나 검증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이 핀테크 업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픈뱅킹은 특정 국가나 뭐 한국, EU, 경제 공동체에서만 가능하지만 디파이는 지역에 구분 없이 예금, 대출, 자산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디파이가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자산 디지털화의 핵심적인 매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파이낸스 그리고 공공 블록체인 이 두 가지가 디파이의 키워드입니다. 미래에는 뱅킹은 필요하지만 뱅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면서 빌 게이츠의 20년 전 발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산업은 전 분야에서 핀테크가 출현하면서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위험상에서 전통금융보다 우위가 존재합니다. 금융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신용위험을 극복합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파산하거나 하는 종류의 위험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오픈뱅킹이나 핀테크도 이런 신용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이 심했는데요. 암호화폐가 지니고 있던 가격 변동성의 시장 위험도 해결합니다. 모두가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시스템적인 문제인 운영 위험도 개선합니다. 디파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보여주면서 금융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매개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모든 면에서 금융보다 우수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디파이가 위험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제도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상품이 기본적으로 다 열거주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금융의 현장에 가게 되면 이게 열거된 것뿐만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거라도 갖고 실제로 들어가면 그거를 창구지도라고 하죠.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따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과연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ELS를 만드는 사람인데 ELS를 만들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품 자체가.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금융투자회사에 있으니까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은행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은행들이 1년에 ELS를 100조씩 팔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할까? 그 뒤에는 누가 돈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사실 20년 후에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20년 후에는 자본이 이동을 합니다. 다음 세대로. 10년 후에는 사실 저도 예측할 수 없지만 20년 후에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 이전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 제도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따라가기 시작하고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연결들이 다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